여러분, 지금 오늘이 3월 1일, 3.1절 날이죠. 3.1절 날인데, 이번엔 그 트럼프는 슈퍼맨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지켜야죠.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는 슈퍼맨인가? 라는 이제 제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컴퓨터 화면에 트럼프 양반 사진을 이제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쁜 모습을 보니까 아주 뭐 노려보는 듯한 그런 지금 모습이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가 그 생각할 때 법으로 판단할 때는 범법은 아닌데, 법으로 판단할 때는 그 범법적인 행동은 아닌데, 도덕적으로 판단할 때는 나쁜 행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종종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분명히 그거는 위법행위가 아니고 범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나쁜 행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럼 뭐 나는 뭐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의 법도 내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한국의 법도 모르는데 내가 미국의 법을 어떻게 많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법이 단일법이지만 미국은 그 연방법과 또그각 주마다 법이 약간씩 달라다래요. 그 연방국가가 되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미국의 연방법이 어떻는지, 헌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트럼프 주변에 어떤 그뭐 언론이라든가 미국 언론이라든가 트럼프 주변에 어떤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면은 4년 후에 트럼프가 재출마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또 어떻게 또 얘기가 나오냐면은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트럼프가 오로지 트럼프 한 사람을 출마시키기 위해서 당이 또 창당될 수도 있다. 즉 그것을 이제 속된 말로 트럼프 당이다 이렇게 이제 지칭한다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각종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자리를 물러났던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대통령 출마를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걸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은 아니고 서양 속담에 뭐 이런 얘기 있다래요. 한번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되돌릴 수가 없다. 이런 건뭐 속담이 있다래요. 그러니까 한번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다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뭡니까? 트럼프가 한번 흘러간 물이거든요. 그런 속담이 있는데 트럼프가 4년 후에 다시 나온다면은 그것은 도덕과 관습을 깨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처음에도 내가 시작할 때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가 다시 나온다는 거는 법률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미국 법은 잘 모르지만은 법률상으로는 위법행위가 아니고 범법행위가 아니지만 그런 관습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좋은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관습과 도덕적으로 봅시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전부 대통령 자리를 내놓고 가면은, 대통령 자리를 내놓고 물러나면은, 그냥 조용히 미국 국민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굳어진 겁니다. 도덕으로 굳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관습과 도덕으로 굳어진 그런 걸 깨버리고 트럼프가 다시 재출마해서 나온다 하면은 4년 후에 다시 재출마해서 이제 정치권에 등장한다. 이러면은 그 미국 사회에 오랫동안 굳어진 관습과 도덕을 깨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법률상으로는 뭐 범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관습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좋은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과연 그럼 트럼프가 4년 후에 진짜 나올 것인가? 트럼프가 4년 후에 재출마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그 부질없는 헛소문에 루머에 불과한 것인가? 여기에 좀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마 쉽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게 왜냐면요.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미국 국민으로 돌아간 거는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불과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광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지지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4년이란 공백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열정적이고 과격하게 지지하는 광 지지자들이 4년 동안 그런 그걸 그대로 유지한 그런 속성을 유지하리라는 장담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이란 게요, 시간이란 갭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낙순물이 그 뚝뚝 떨어지는 낙순물이 우습게 생각이 되잖아요. 별 볼 일 없이 생각해. 그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요, 그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도 몇만 년, 몇 억 년이 지나가면 바위를 뚫는 겁니다. 이 세월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4년이란 공백 기간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껴도 했지만 트럼프가 그 대통령직을 물러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열정적이고 광적인 그런 지지자들이 아직도 있는 것이지, 4년 동안 바이든 통치를 받는 그런 기간이 이제 지나가면은 그런 과격적이고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트럼프 체제하에 바이든 체제하에 들어갔잖아요. 미국이 바이든 통치를 받는 게 지금 미국입니다. 그렇게 바이든 통치를 받는 그 기간이 지속이 되면 말이죠. 이 CIA나 비밀 그 정보, 미국의 비밀 정보 기관들이 4년 후에 트럼프가 정치권에 재등장하는 걸 못하게끔 막는 그런 그 비밀 공작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입장으로서는 4년 후에 트럼프가 재등장하는 게 그렇게 뭐 과히 달가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심기를 살핀다고 하면 좀 말에 어폐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바이든의 심기를 살피고 바이든의 뜻을 받드는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트럼프의 열성 과격분자들이 설치는 그런 상황을 가만두지 않으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비밀 공작을 펼쳐가지고 트럼프를 열정적으로 과격하게 그 아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하는 그런 공작을 4년 동안 펼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4년 후에는 그 트럼프가 정치권에 재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지 세력들이 거의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4년 후에 트럼프가 재등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년 후에 트럼프가 정치권에 재등장한다면은 진짜 슈퍼맨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년 후에 트럼프가 정치권에 재등장하고 대통령 출마를 또 나온다는 거는 그렇게 그 일부 언론이 떠들고 각종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루머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깨고 진짜 4년 후에 트럼프가 정치권에 재등장한다면은
그거는 진짜 트럼프가 슈퍼맨이 되는 겁니다. 그 미국의 그 역대 그 도덕이나 관습을 보십시오. 한번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들은 다 미국 국민으로 조용히 살다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재차 또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미국 사회에 굳어진 도덕이요 관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4년 후에 트럼프가 다시 정치권에 등장해가지고 대통령 출마를 한다면은 미국 법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위법이 아니고 범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 도덕이나 관습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거를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지탄받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는 슈퍼맨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